어어? 곤봉의 맛을 볶고 싶어? 곤봉의 맛을? 곤봉 맛을 볶고 싶으신가요? 아니면은 제 아니.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GTA 인생 모드 저의 직업은 살인 청부업자였는데요. 오늘은 부패 경찰로 오늘 하루 GTA에서 하루를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과연 시민들에게 삥을 얼마나 뜯을 수 있을 것이며 이 세계에서 얼마나 부패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 그 경찰은 신호 지켜야 돼요. 알겠죠? 모범을 보여야 돼. 싫어. 시빨라마. 싫다고. 개새끼야. 아, 이제 수고하십니다. 오늘 새로 들어온 코순경이지?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별 문제 없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축하드려요. 예. 자, 오, 뭐야? 내려. 벤, 내리세요. 아, 선배님들 제가 해결할게요. 들어가세요. 아니야, 그래. 예. 들어가십시오. 저쪽에 박았다고요. 잠깐만. 두 분 가만히 계세요. 여성분, 아, 지금 두 분 싸우지 마세요. 지금 한 번만 더 서로 폭언하시면은 뭐야? 아, 씨발 시끄럽네. 이 개. 운전하면 안 돼. 저기 아니, 핀차인데 거기 서비스 뭐 또 할 수 있어. 핀차이. 또 한 번 긁어봐. 경사님 안 가? 이게 진짜 와갖고 핀차를 차이어 빵꾸 내줄게. 일로 와봐. 차입니다. 저 다갔습니다. 엔 바꿔. 도로에서 왜 이렇게 스키드 마크를 내세요? 예? 아스팔트 당신이 전세 냈어? 야, 잘한다. 너 내려. 야, 차 누가 까는 줄 알아? 한 번만 더 차 그딴 식으로 운전하지 마십시오. 자, 맥도날드 분 오세요. 아니. 맥도날드 분 오시라고. 네. 여성분이랑 두 분 오세요. 예. 그렇다고 무단 총기 발포 가나? 어? 아, 죄송합니다. 아니, 고지를 했었어야 됐는데. 왜 사람 없이 가는데? 제 안에서 어? 끌어오르는 이 저기 그 사격이. 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따가 심하스 쓰겠습니다. 예. 아니, 두 분 일로 오세요. 일단 두 분 일로 오세요. 예, 일로 오세요. 아, 좀 가만 총기 끌기야. 그렇다. 아, 이런 이 씨발 놈년들 봤나? 야, 일로 와. 일로 안 되겠다. 예. 아니, 저분이. 아, 시끄럽고. 자, 시끄럽고 타세요. 시끄럽고 타시라고. 어, 시끄러. 타, 닥쳐. 입 안 닥쳐. 와! 아니, 이거. 아, 존나 짜증나네, 진짜. 얘들 왜 저래. 뭐야, 이거. 호수경 왜 죽었어, 이거. 아니, 아, 이 새끼 죽여버려야 되는데. 아, 개새끼, 씨발. 야, 야. 안 꺼져? KBS 안 꺼져? 안 꺼져? 대가리 총알받기고 싶냐? 안 꺼져? 다 꺼져? 씨발 안 꺼져? 죄송합니다. 아니 시민들이 미쳐가고. 안 꺼져? 자, 여성분 기다리세요. 예. 자, 당신 두 분들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안 와? 일로 안 와요? 어어? 곤봉의 맛을 볶고 싶어? 곤봉의 맛을? 곤봉 맛을 볶고 싶으신가요? 아니면은 제 아니. 자, 기다리세요. 꾹꾹까까. 자, 따라오세요. 나 몰라. 차가 완전 찌부가 됐네. 형님, 그거는 그냥 들고 타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두 명 이상 안 태워져갖고 그냥 그 그 상태로 운전자 탑승하셔갖고 들고 타셔야 돼. 아니, 타이타닉이야? 자, 둘 다 조용하십시오. 아니, 경찰서로 끌고 가겠습니다. 저 사람이 뭐... 자, 일단 두 분 여기서 좀 저 묶어놓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유치장으로 데리고 가시면 돼요. 일로 오세요. 아, 유치장. 오케이. 네, 이분은 제가 끌고. 어, 네가 좀 끌고 와. 파일이 네가 끌고 와. 유치장 어딘가? 아, 진짜 억울하네. 그래서 여자는 운전하면 안 돼. 어, 뭐 이런 저기 맥도날드 분. 아니, 여자는 운전하면 안 된다는 그런 지금 시국에, 이 시국에 지금 여자한테 지금 집에서 소뚜껑 운전이나 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아, 상처. 예? 상처. 이거 취소할게요. 말 취소할 테니까 경관이 새로 좀 들어오세요. 아니야. 저희 두 분 다음 방에 들어가시고. 아, 왜 그러십니까? 면허 까보라고. 다 있어요, 세 개. 자, 두 분 공무집행 방해죄로 지금 여기서 하루 동안 수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와서 풀어드릴 테니까
두 분이서 오묘한 시간 보내세요. 아시겠어요? 예예. 예, 예. 어 이분 왜 저기요 여성분? 아니, 모르겠다. 갑자기 누구시면 어떡해요? 아니 난 잘못 없다니까요. 나는 그냥 길가다가 경관님한테 충성하려고 딱 차를 멈춰서는데 저 양반이 갑자기 속도 위반, 신호 위반, 위반이랑 위반 다. 제가 아까 봤는데 여성분이 잘못이 조금 더 크긴 한 것 같아요. 할 말 있으세요? 네, 할 말 없어? 변호사 불러줘? 뭐라고요? 뭐 아 뭐야 둘 다 남자야? 이런 씨발놈들 봤나? 더러 저기 맥도날드 분 따라오세요. 예예 예. 님은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분이 뒤에서 박았죠? 감사합니다. 예 들어 나오세요. 아 더러 잠가버려 저기 돈 필요한 거 없고 일로와 어디 저 다시는 뭐 여자한테 뭐 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집에 소뚜껑 운전이나 하라는 둥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네, 큰일 납니다. 아시겠어요? 안 그래도 예. 저 방금 생명 위협까지 느꼈습니다. 풀어드립니다. 정말. 풀어드리고 예. 이때 제가 대한민국 경관님을 무시하겠습니까, 경관님? 그래 그래요. 저기 경관님. 예 예. 경관님. 예 예 예 말씀하세요. 제 성입니다, 경관님. 아니 경관님. 예 죽인데 파일 죽이는데. 저 그만하게나. 아, 어. 더 죽어요. 죽었어요. 자. 다시 출동하도록 하지. 풀어줬어. 그냥. 뭐야 이 새끼는? 나루토? 왜 있어? 여기 민간인들 출입 가능한 곳이 아닌데 씨발놈이 왜 있냐고. 개새끼야. 나선 안으로 그냥 똥구녕을 쑤셔 볼까 보다. 개새끼 앞에서 어? 까불고 있어. 나가 이 새끼야. 갑시다. 네, 이래서 한국 짭새들이 문제야, 짭새들이. 어? 짭새들이 아니, 문제야? 맥도날드 네가 얘기했지? 아니에요. 새끼 어설트 샷건으로 대갈통에 박아줄까? 개새끼가 돌았나? 진돗개가 그랬다니까, 진돗개가. 안 닥쳐? 알라겔 말했다고요. 아, 그래? 어, 예. 알았어. 이제 나가시고, 나가서 이제 국밥 같은 거 하나 쳐드세요. 예? 아시겠죠? 예, 집 가서 마루마루 볼 거예요. 집 가서 뭐 본다고? 마루마루? 네. 이런 씹떡새끼 안 꺼져 개새끼야? 씹떡새끼가 가! 자 첫 번째 업무를 봤고요. 다음 업무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네 경찰하니까. 저기 이제 카카라고 자 앞에 세우세요 갓길에 차 대세요. 일로 오세요. 자 마이크 안됩니까? 아니요 됩니다. 예 어디 가는 길입니까? 아 저 집 가고 있습니다. 집에 간다고요? 예, 예. 집이 어딥니까? 지금 저 바로 앞입니다. 바로 앞입니까? 예, 예. 혹시 차림새를 보아하니 예 뭐 저 차림새가 좀 예사롭지가 않으신데 그 마약 같은 거 하신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아, 저 일에 생겨서도 저 메딕 병원장입니다. 아, 병원장이시라고요? 네. 근데 너무 용무 단정이 안 돼 있어서 조금 아, 손 보기엔... 씻고 이제 사람 살리는 쪽으로 바꿨습니다. 아, 병원장입니까? 네. 어, 용무 단정하게 다니십시오. 알겠습니까? 아.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가십시오. 예? 어! 세워! 씨발놈이 도망가네. 아 재밌다. 아 씨발 괜히 시민들한테 시비 거니까 꿀잼이네. 아 도로가 텅텅 비었네. 서버 왜 이래. 사람이 너무 없는데. 사람 좀 있는 곳으로. 세우세요! 안 세워? 갓길에 차 대세요. 팔로우 봤나? 갓길에 차 대세요. 내리세요. 두 분 벽 짚고 손 드세요. 두 분 벽 짚고 손 들어. 벽 짚고 손 안 들어? 어? 자, 어디 가는 길이었습니까? 저 나이트 클럽이야. 왜 신호 위반하고 왜 그렇게 빨리 다닙니까? 도로에 당신들밖에 없습니까? 당신들만 쓰는 도로입니까? 한국 도로 교통법에 의거하여 테이저건 발사합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 저는 운전자가 아니라 동승자라니까요, 선생님. 저 새끼 데려오십시오. 전화 좀 할게요. 빨리 거십시오! 짜릿짜릿합니까? 이 새끼입니다. 이 새끼가 운전했습니다. 당신이 아까 그 스포츠카 운전한 거야? 차는 어디서 바꾸고 온 거야? 저 아닙니다. 당신 운전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저 아닙니다. 둘이 차림새도 비슷하고 좀 생김새도 비슷한 거 보니까 둘이 같이 온 거 맞네. 아닙니다. 저 아닙니다. 저 그런 적 없습니다. 근데 이 새끼라고 하는데 당신 저기요. 네네. 아니 이 사람이 당신이랑 같이 온 사람 맞아요? 아, 이 사람 맞다니까. 이 사람 아니라는데? 그리고 차도 다르잖아. 아, 그 대포차라니까. 대포차. 얘 불법이라니까. 불법이래. 존나 해요 얘. 잡아라 빨리. 어디서 거짓부렁. 거짓부렁을. 어? 정신 안 차립니까? 형님! 이 새끼가 저한테 전화하더니 경찰 죽이러 왔습니다. 너도 닥쳐. 야, 애들 풀어서 족치자. 애들 풀어 족치자? 애들 풀어 족치자? 긴머리분, 긴머리 중국인 남성분. 손짓고, 벽에 손짓고 손드세요, 여기. 발포합니다. 5, 4, 예. 저는 걸어 가볼게요. 예, 들어가세요. 야, 애들 들어가세요. 야, 애들 데려와. 어디가? 일로, 아, 벽 짓고 와. 손 안 들어? 당신을 공무집행 방해죄랑, 불법 이민자랑, 당신을 체포합니다. 아시겠어요? 당신은 묵비권을 선호할 수 있고,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에휴, 이래서 그지 스미 새끼들은 안 돼. 따라오세요. 야, 알라야, 애들 데리고 와. 저기, 시민분. 네네. 아니 뭐 어디서 온 거예요? 난 고향이 어디예요? 네네. 차림새도 그러고 냄새도 그러고 우리 저기 우리나라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아, 저 고향이 여기 대한민국입니다. 연변 사람 같은데. 당신 지금 저기 선생님, 가서 선생님. 예. 선생님 혹시 예. 돈 좀 벌어볼지 생각 없나? 돈 좀 벌어볼 생각 없냐고? 무슨 일인데? 네, 저는 이제 닥쳐 그냥 닥쳐 개새끼야. 닥쳐. 닥쳐 개새끼. 닥. 이 새끼 안 죽네, 이 새끼. 안 죽어? 죽어. 죽어. 어차피 너는 면 너는 운전 너 주민등록증도 없을 것이고 넌 여기서 개죽음 당해도 싸. 알겠어? 더러운 새끼. 캬! 개새끼. 택시 차주분! 차 세우세요! 차 세우세요! 어? 도망가지 마세요! 어? 개새끼 안 서? 야, 안 서! 야! 아, 개새끼. 여정원님 3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에임이 안 나와 이게. 일로 와 일로 와. 아, 이 새끼 존나 열받게 하네. 야, 내리라고 할 때 내리지 뭔 용병한다고. 어? 왜 안 내려? 왜? 뭐야, 저 새끼 택시 훔쳐 탄다.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택시 탈의범 일로 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어? 개새끼가 왜
왜 여기 시민들은 말을 안 듣는 거야? 왜? 어? 왜 말을 왜 안 들어? 왜 말 들으라 그랬지? 차 안에 뭐 있나? 이것들 왜 차를 안 세우고 두 명이나 죽여버렸네. 어? 어 안 세워? 세워! 세워! 내리십시오. 안 내리면 당신 6하원칙에 의거하여 당신을 쏩니다. 내리세요. 내렸습니다. 안 보여요. 예? 안 보인다고. 어 지금 달라스님 지금 그거 갈리신 것 같아요. 저도 타버 갈렸어? 다시 타고 가세요. 수고하십시오. 예 수고하세요. 예. 어어어어? 와 정말. 아 여유 좀 즐기러 가야겠다. 어 이 새끼 봐라. 마이크 켜. 마이크 켜. 마이크 없어? 어? 왜 밀어? 맞장함 뜨자 이거야? 계급적 뛰고 맞장함 뜰까? 왜 밀었어 나를? 말 못해? 그러면 전기 한방 맞이하겠구만. 어? 전기 면역이야? 그러면 불로 한방 지져줘야겠구만. 정재환님 가라사대. 리부십니다. 형님 그 서버 있잖아요. 어. 그 형님들 거 보고 따라오시는 분들이 대기열이 30명인데 그분들 때문에 서버 잠깐 끊겼어요. 지금 재접해야 될 것 같아요. 리부트해야 될 것 같은데. 아 한참 재밌었는데 아 서버 튕겼네. 아 여러분 저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저 여기까지만 하고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그 네. 저기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서버 열어주시고 또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 네 감사합니다. 저 내일 저기를 가야 돼가지고 예 아침에 네네요. 예, 계곡을 가야 돼가지고 미안합니다. 아 네네 방송 챙겨볼게요. 오케이 고마워 네. 다음에 보자고. 네 잘 가세요. 어, 네 미친 새끼야. 어 꺼져 네. 시발 새끼야 개 새끼야. 당신을 공무집행 방해죄랑 불법 이민자랑 당신을 체포합니다. 아시겠어요? 당신은 묵비권을 선호할 수 있고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